근데 그 전에는 공격성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? 충분히 많이 물었던 개 같은데? 제가 봤을 때 어머니 한 네 번 물렸거든요, 오늘. 다리도 물리셨어. 아이고, 어떡해. 큰일 났네. 저 연타로 그렇게 공격하면 거의 죽으라고 그렇게 문 거라고. 저도 막 쳐다보고 했거든요. 죽이듯이 한 거라서. 그리고 만약 어머니 뒤로 넘어갔으면 저 목도 물릴 수도 있는 그런 강아지가 원래 습성이 그렇대요. 목 물죠. 사실 저럴 땐 아이 이성 잃고 우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확률이 더 컸죠. 저게 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입을 자꾸 터는지 아니면 사람이 지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지. 우위적이다. 근데 우위적인 애들은 되게 점잖거든요. 근데 이제 애교를 부리다가 저렇게 행동을 한다. 어떻게 살았지?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? 피맛을 아는 게. 피맛을 본 게 저희 4명 정도 있어요.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한테 있던 같이 키웠는데 그 전화가 왔었는데 짜리한테 물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도저히 못 키우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갖고 데리고 온 거거든. 자기 전. 그때 뭔가 본 적 있었나? 그거 봐. 그 전부터 뭔가 있었던 개네요. 트라우마가 있는 강아지구나. 징조가 있었어. 방어축 공격성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우위적이다? 다 수술했고 입원을 했었어요.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저 특징이 한번 촉발이 되고 나니까 할머니한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점점점 불이 옆에 붙듯이 아들에서 아빠로 아빠에서 엄마로 이 불이 붙듯이 이렇게 지금 옆으로 갔거든요. 할머니 사이다가 터진 거 아니었을까요? 제 DNA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죠. 무는 DNA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있을 수 있죠.